제가 다녀온 첫 번째 기행 장소는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이 광교산 속에 있습니다.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곳. 첨단 산업과 신도시로만 떠올렸던 용인의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는데요. 용인은 자연만큼이나 역사적 보물도 많이 품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용인이 굉장히 역사도 깊게 남아있고 그 관련된 문화 유적도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용인이 특히 이제 고려시대 유적이나 역사들이 가장 좀 중요한데 네네네. 왜냐하면 용인 지명이 바로 고려시대 때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네. 용인은 고려시대의 지명이었던 용구현의 용자와 처인현의 인자가 합쳐져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용인의 지역적 정체성이 고려에서 비롯됐다고도 할 수 있죠. 지금 저희가 올라가고 있는 이 광교산도 네네. 사실 태조 왕건과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태조 왕건이 지나가다가 이 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밝히는 네네. 그런 빛이 난다라고 해서 광교산이 되었어요. 네, 엄청난 뜻이 있는 네. 산이에요, 광교산이. 그래서 광교산에는 불교와 관련된 유적이 많은데요. 과거엔 약 90개의 사찰이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도 많은 절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서봉사지인데요. 광교산 자락에 보물처럼 숨어있는 서봉사의 절터. 지금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천막이 덮여 있는데요. 그래도 고려부터 조선까지 명맥을 이었다는 건 규모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이 절의 규모가 상당히 컸다는 게 진짜 느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전체 상태를 볼 수 없는데요. 석축이 1단 위에 상단부터 해서 1단부터 6단까지 6단으로 해서 그 석축을 쌓고 네. 대지를 조성을 해서 사찰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각 단마다 건물지들이, 그러니까 건물들이 들어섰던 흔적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천막 아래 있는 고려시대 건물지의 모습입니다. 평지가 아닌 산 중에 절을 짓다 보니 돌로 축대를 쌓아 단을 조성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사찰은 사라지고 없지만 남아있는 절터를 통해 중심 건물지와 마당, 계단과 수로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서봉사지에서 주목할 것은 부처님을 모시는 금당의 위치입니다. 금당의 위치를 보면 사찰의 터가 명당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저희가 뒤를 돌아서 보시면 바로 저기가 형제봉이에요. 광교산 정상과 금당을 잇는 선 끝엔 형제봉이 있습니다. 봉우리가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세 개의 그 봉우리가 마치 삼존불, 부처님 그 세 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당 자리가 따로 뭐 이런 명당이나 풍수지리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와서 보시면 아, 굉장히 터가 좋은 곳이구나라고 네.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여기에 있어도 네. 상당히 좀 아늑하고 되게 편안한 네. 느낌도 들고 네. 정말 좋은 명당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오시면 다들 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